브레이싱은 이런 물통을 생각하면 편한데 물통 한쪽 위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서 눌리게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360도로 내벽을 밀고 있는 물통은 위에서 눌러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들은 레그프레스 200kg 정도는 가볍게 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트 200kg를 하는 일반 남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안전하게 고중량 스쿼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제 채널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열렸던 파워리프팅 대회를 다수 1등한 경험이 있으며 공대를 나와서 운동을 역학적으로 해석해서 조금 더 쉽게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블리스입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레그프레스는 내가 밀어야 할 중량이 내 발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스쿼트는 내가 만들어내는 다리의 힘이 내 등 위에 있는 바벨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힘이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 상체 전체가 바벨과 하나의 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 내 상체는 가장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튜브에 스쿼트 하는 법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실제로 고중량 스쿼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상들이 일반적으로 스쿼트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 하는 법과 고중량 스쿼트 하는 법이 다른가요? 물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중량에서 스쿼트 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고중량에서 안전하게 스쿼트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스쿼트 지식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전 스쿼트 하는 법의 80% 이상의 분량을 스쿼트 하는 법이 아니라 스쿼트 동작의 준비 과정에 할애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스쿼트는 셋업만 완벽하다면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일 뿐입니다. 레그프레스는 그냥 누워서 밀면 됩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업만 잘 되어 있다면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쿼트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하는 법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벨과 내 몸이 닿는 부분의 위치입니다. 우선 바벨을 올리는 위치에 따라서 하이바 스쿼트와 로우바 스쿼트로 나뉘게 됩니다. 하이바 스쿼트는 일반적으로 승모근 상부에 올리는 것을 말하고 로우바 스쿼트는 그것보다 아랫부분에 올린 스쿼트를 의미합니다. 사실 하이바 스쿼트는 하이어바 그러니까 바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음을 의미하고 로우바 스쿼트는 로어바 그러니까 바벨이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스쿼트는 그냥 다 똑같은 스쿼트입니다. 바벨 위치에 따라서 상체의 각도가 살짝 달라지긴 하지만 전혀 다른 스쿼트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무게를 다룰 수 있는 로우바 스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이바 스쿼트에도 똑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로우바 스쿼트는 후면 삼각근 위에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립의 너비입니다. 스쿼트를 할 땐 그립의 너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립의 너비는 좁으면 좁을수록 등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등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내 몸과 팔이 멀어질 때 등 근육은 이완하고 내 몸과 가까이 올수록 수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팔이 가장 가까울 때 등은 가장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하지만 어깨나 가슴 근육이 타이트한 사람들은 그립을 좁게 잡을 수 없습니다. 유연성이 따라주지 않는데 무조건 좁게 잡으려고만 하면 자칫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저의 경우도 굉장히 뻣뻣한 편이기 때문에 그립을 상대적으로 넓게 잡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너비가 저한테는 가장 좁게 잡은 너비입니다.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가장 좁은 그립으로 잡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벨의 링 가운데 손가락 정도가 오는 게 이상적이며 프레임이 작거나 유연하신 분들은 그것보다 좁게, 몸이 크거나 뻣뻣하신 분들은 그것보다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립의 너비를 정했다면 다음은 어떻게 바벨을 잡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오버그립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으나 유연성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손목이 살짝 꺾여서 바벨을 등에 견착을 잘못했을 시 손목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그립이 thumbs under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thumbless라고 불리는 그립입니다. 이 그립은 상대적으로 손목을 일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벤 폴락 선수의 그립입니다. 벤 폴락이라는 유명한 파워리프터가 사용하는 그립으로 새끼손가락을 하나 뺨으로 로우바 견착 자세에서 오는 이두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립입니다. 벤 폴락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새끼손가락을 하나 뺨으로써 바벨과 팔꿈치의 라인이 더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그립 중 가장 편한 그립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바벨을 등 어디에 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 바벨을 얼마나 넓게 잡고 어떤 손 모양으로 잡을 것인지 알아보았다면 실제로 그 바벨을 등 위로 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바 스쿼트를 할 때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손목이 꺾여 있는데 아프지 않은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바벨은 등에 위치하고 손은 가이드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타이트한 등을 만들기 위해서 손목 보호대를 차고 손목을 꺾는 모습을 파워리프터들은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중량은 등에 위치하지 손목에 절대 위치하지 않습니다. 손목에 위치한다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벨을 등 위로 안전하게 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바벨을 잡고 있는 손, 바벨을 받치고 있는 등 근육 모두를 바벨의 중앙으로 모은다고 생각하면 타이트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견갑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등이 1차로 수축하고 2차로 팔꿈치가 모이면서 광배근이 수축합니다. 이런 개별적인 동작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단순히 팔꿈치를 내 광배근에 붙인다고만 생각을 해도 단단한 상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동작은 내 몸과 바벨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벨에 풀을 붙여서 제 몸에 딱 달라붙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바벨은 누군가 건드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몸과 강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바벨이 내 몸을 누를지라도 나는 바벨을 내 몸으로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몸과 바벨을 붙였다면 이제는 바벨과 이어지는 내 몸통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리의 힘을 그대로 바벨에 전달하게끔 브레이싱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 편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360도 브레이싱이라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브레이싱은 이런 물통을 생각하면 편한데 물통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서 눌리게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360도로 내벽을 밀고 있는 물통은 위에서 눌러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코어도 360도로 힘을 주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골반을 아치가 아닌 중립 상태로 만들어주고 공기를 배 아래쪽으로 가득히 넣어서 배, 옆구리, 허리를 모두 부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힘든 분들은 리프팅 벨트를 착용하면 조금 더 브레이싱을 연습하는데 편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을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벨을 움직이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을 언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스쿼트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언렉은 내 발이 바벨과 수직선상에 위치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넣는다는 생각으로 바벨을 올리면 됩니다. 이 언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언렉을 바벨보다 뒤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렉에서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바벨과 일직선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언렉을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 기준은 내가 언렉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스쿼트하기 편한 위치 및 자세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바벨을 잡고 성급하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고중량에서는 성급하게 움직이다가는 자칫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무게를 연습하더라도 무겁다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워크아웃을 할 때는 두 걸음 또는 세 걸음을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벨을 언렉하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뒤로 나갑니다. 두 걸음 또는 세 번의 움직임으로 자신이 스쿼트하는 포지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걸음 또는 세 걸음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왔다면 드디어 스쿼트를 할 차례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마 숙련도가 낮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면 다시 상체의 견고함과 브레이싱이 풀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호흡을 하면서 브레이싱을 하고 바벨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발의 이 세 포인트가 지면을 강하게 누르면서 바닥을 찢는다고 생각하면 다리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엄지발가락이 절대 뜨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잘 못 주는데 엄지발가락에 힘을 못 주게 되면 하강 후 상승을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의 세 포인트 모두의 힘을 고루주면서 엄지발가락이 뜬다고 생각하면 엄지 쪽에 조금 더 강한 힘을 주고 발로 지면을 찢는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살짝 외전시키면서 하강을 시작하면 되는데 하강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지고 앉는 방법. 두 번째는 무릎이 벌어지는 동시에 엉덩이가 내려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며 이 두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쯤 오면 늘 받는 질문이 다리는 어느 정도로 벌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리를 벌리는 정도나 발끝을 벌리는 정도는 개개인의 차가 매우 심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발 넓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손으로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봅니다. 여러 위치에서 당기다 보면 어떤 특정 위치에서 골반이 잘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치가 가장 골반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스쿼트 연습을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세다고 느껴지는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적용시켜서 스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그립의 너비와 종류로 바벨을 잡습니다. 바벨을 잡은 뒤 바벨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내 손과 내 등 근육을 모두 가운데로 모아준다고 생각하면서 등을 강력하게 수축하고 바벨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그리고 내 발은 바벨과 일직선상에 있고 여기서 엉덩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바벨을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언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뒤로 나가면 되는데 저는 세 발짝으로 워크아웃을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내가 스쿼트하는 포지션에 왔으면 다시 한 번 더 브레이싱을 하면서 복압을 잡고 바벨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바벨을 강력하게 수축한 뒤 내 발의 세 포인트가
내 발이 바닥을 찧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수축시켜주고 난 뒤 하강을 시작하는데, 하강을 시작할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앉는 방법, 그리고 무릎이 벌어지면서 내 엉덩이가 같이 내려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스쿼트를 하시고, 올라올 때는 발의 세 포인트를 모두 강하게 밀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중량에서 안전하게 스쿼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스쿼트의 예라고 해서 스쿼트에 관한 이야기를 발, 무릎, 골반, 허리 등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부족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완벽한 스쿼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 하세요. 감사합니다.